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추진 의지가 확인된 가운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할 CDBC를 기존의 가상화폐와 달리 규정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인데요. 과연 관련 수혜주들 본격적으로 상생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를 한국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어제 발의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사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지금 100여 개국에서 실행을 하고 있을 정도 추세적인 방향성인데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주식 와이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좀 트렌드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시대적인 변화의 물결 중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으나 다만 이제 디지털 화폐가 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네이버 페이 이런 것들도 다 디지털 화폐에 해당합니다. 근데 CB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어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해서 중앙은행에서 발급한 디지털 화폐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국에서 지금 계획 또는 단계적인 지금 그 스텝을 밟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 이 화폐라는 게 신뢰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신뢰성.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또 써야지만 시중에 계속 좀 유통이 되고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데 이 유통이 되더라도 쓰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화폐의 가치가 이제 낮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문제점이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자금 세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나라에서 중앙은행에서 발급한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자금 추적 이런 것들이 이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썼을 때 그게 또 이력이 남는 거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CBDC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논의들이 나오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좀 그거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이제 부분들도 같이 함께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한은이 이번에 이제 발의한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니까요. 디지털 원화를 기존의 가상화폐와 이제 분리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핵심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가상화폐 같은 이제 성격으로 규정하게 되면은 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이 CBDC 같은 경우에 민간 사업자는 또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이제 또 규제에 막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첫 번째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러니까 한은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일단은 좀 완화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한국은행이 원화랑 1대1로 교환되는 민간 가상화폐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또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지금 개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이제 보자면은 아직까지도 사실 그 도입 또 아직 안 된 상황이잖아요. 개발 단계고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 이거를 지금 개발한 지가 지지난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한 10개월 정도 이제 논의를 이제 지속하고 본격적인 지금 개발에 들어간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시중에 나중에 이후에 통용되게끔 하려면은 일단 1차적인 이런 법안 발의 그 가상화폐와 분리하는 이런 작업 절차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슈는 증시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또 보안 관련된 또 문제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CBDC 관련해서 보안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이 시중에 이제 상용화가 돼서 유통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계속 그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테마로 보긴 보되 최근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또 이런 관련 이슈가 들어오면서 한 번에 또 상승세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아마 연이은 상승세가 나오기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 한 번 또 튀은 다음에 또 다시 주가가 횡보세로 가다가 또 다시 관련 이슈 나오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튀는 이런 이제 움직임으로 관련 테마가 계속해서 시장에 좀 돌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어서 테마주이긴 하지만 뭐 당일 테마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단발성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테마 관련된 섹터로서 흐름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기존 체계에 혼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빠르게 상용화가 되거나 그런 건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참 저는 CBDC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문송이라고 하죠. 문과 죄송한데 제가 그래서 감히 좀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우리의 화폐는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도 현금 안 들고 다니는 지 꽤 오래됐습니다. 대부분 삼성페이나 이런 것들도 쓰고 있고 실제로 우리 통장에 월급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거의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게 우리 통장인데 왜 그러냐? 이미 우리의 화폐는 디지털화돼서 온라인상에 유통이 돼 있고 지금 이 CBDC라는 개념이 나왔던 게 비트코인이 하나의 시장을 이루면서 이 비트코인이 소위 말하는 새로운 이제 통제를 받지 않는 가상화폐라는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통제하기 위한 개념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분리돼서 다른 이제 제3의 개념이 나온 걸로 제가 이제까지 쭉 스토리를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전자화폐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은 탈중앙화가 기본입니다. 탈중앙화가 되지 않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사실은 이미 그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중앙화가 돼 있는 디지털 화폐는 현재 쓰고 있는 화폐의 계좌와 디지털화 돼 있는 부분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테마들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는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아직 이 논의가 정착되고 또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지만 실제 이거 삼성페이랑 카카오페이는 전자화폐라고 하지만 결국 현금을 이렇게 환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환전이죠. 환전을 해가지고 쓰는 거와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디지털 화폐가 지금 발행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전 세계적인 글로벌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문제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통화가 과하게 풀려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화폐가 디지털 화폐라는 명목하에 통화가 시장에 풀리기 시작한다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단기적으로 계속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발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결론은 나올 문제는 아니다. 너무 성급하게 시장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가속할까 봐 저는 그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 다 단기적으로 상용화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디지털 화폐 관련 주들 어쨌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들썩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주식와이프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점심시간 때까지만 해도 제일 가장 살아있었던 디지털 화폐 관련주 로지시스부터 봐드릴까 하는데요.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대행 관리와 금융기관 365코너 있죠. 네, 거기 현금 자동 입출기에 대한 이제 대행 관리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 움직임 봤을 때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흐름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지금 또 약세 전환되면서 결국에는 좀 단발적인 그런 이제 세력들의 수급세가 들어왔다가 다시 좀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는 매도 거래량이 조금 더 이제 우위에 있게 거래량이 터지긴 했는데 그만큼 오늘 거래가 굉장히 또 많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로지시스가 계속 지난해부터 해서 이 디지털 화폐 관련 이슈 들어올 때마다 종목이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 번씩 급등세를 보여줬었던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는 이전에 전고점 구간대를 지금 돌파를 해주면서 앞전 구간에 지금 한 달 기간 동안 쌓여 있었던 매물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 이렇게 좀 매물 소화 과정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봉상 움직임을 또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도 앞전 구간에서 1월 달에 이제
그 골든크로스 한번 나와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역시나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 주봉상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디지털 화폐 이슈가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은 저는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도 최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5,700원에서 6,000원 선 부근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구간에서는 단발적으로 지금 주봉당 60주선 구간대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전고점 구간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줬지만 계속해서 좀 관심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KCT 같이 함께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KCT도 사실 이 로지시스랑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KCT는 금융 특수 단말 등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2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이제 보유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재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KC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매출 실적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매출액대가 이제 100억에서 2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간 좀 증가하고 있는 추이이긴 한데 사실상 테마성으로 가는 그런 이제 종목들의 그런 재무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CT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 디지털 화폐 이슈로 해서 증가세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한 1개월 정도 넘게 조정을 주고 나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오늘 구간에서는 갭 상승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눌리는 구간이 한번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구간에서 결국 눌려주면서 유성형 캔들로 빠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흐름으로서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KCT를 단기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4,000원 구간대 부근 지켜준다면은 계속해서 좀 관망을 해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방 매물대가 5,300원에서 5,500원 구간대까지도 열려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2월 달에 그 매집봉 기준봉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또 주세인 바라보고 있는 상승 시그널 중 하나인 이런 이제 기준봉이 한번 떠졌기 때문에 기준봉 구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매집 구간, 그러니까 변동성 구간이 이 캔들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 움직임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네트. 네, 한네트 같이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 중개업자 사업을 목적으로, 한국 컴퓨터에서 독립한 후에, 현금 자동 지급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엮여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상으로 움직임 보면은 지금 계속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비대면 관련주로도 한번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손바뀜이 필요할 때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엮여 나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1선 현재 위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좀 관망하시면서 흐름 관찰해 보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락 추세선 구간 까지만 주가가 올라오게 되더라도 역시나 매물대 구간 상단으로 열려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디지털 화폐 발이 관련돼서는 1차적인 그냥 이슈라고 보시고 계속해서 관련 이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슈 나올 때마다 흐름 같이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